이거 막변 되나? 어, 막변이 안 돼, 여러분들. 저 소아트 놓쳤어요? 잠깐만. 아, 그냥 때탈이나 하자. 자, 1주자? 1주자? 그래, 1주자 많으니까 1주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때탈출은 준비해온 게 없어요, 사실.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, 1주자. 1주자는 내가 봤을 때 좀 별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좀 별론 것 같지 않아요? 이 정도면? 이 정도면 좀 별론 것 같지 않아요? 1주자? 원래대로는 여기서 멈추거든요? 다크초코는 여기서 6400만 점을 찍어요. 일단 더 가볼게요, 일단. 능력 한 번 더 발동하니까.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엔진 끼고 쭉 달리거나 막 그러지 않는 이상 1번 주자로는 별론 것 같아요. 점수 왜 이래? 아까보다 더 멀리 달리죠, 심지어? 아, 막변 될 것 같은데, 뭐, 잘 하면은. 패치하고 나서 렉 심해졌어요. 두 번째 주자만에 그냥 1억 1,500만 점. 와. 자, 휘핑 자리에 한번 써볼게요. 자, 여기 와서 죽으면은 음유신이 또 시작하기 좋거든요? 와, 4800만 점? 와, 대박인데? 머리 조절은 여기서 하면 되거든요? 그러면은 한 1600만 점 1600만 점 정도가 더 증가를 했어요, 달토끼보다.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.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. 어차피 막변 못하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쵸?
결론을 말하자면은 블랙베리 그리고 휘핑크림 그 다음에 이제 달토끼 대신 쓰면은 좋은 것 같아요. 예, 일단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.